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활입니다. 자유우파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정의 시민연합이 최근 눈에 띄는 실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좌파와 싸울 용기가 없으면 자리를 맡지 말합니다. 현재 사실상 좌익 세력과의 이념적 내전이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공직에 나가기를 희망하는 인사들이 모두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이번 실언에서 좌파와 끝까지 싸울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공직을 맡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문재인 5년간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좌파로 물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에서 공기업이나 각종 위원회, 전문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는 자리로 생각한다면 자리를 맡지 말기 바란다. 좌파의 전쟁은 사적생의 전투적 자세와 구국의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우파의 몫으로 공직에 나간 사람들은 좌파와 논쟁을 벌이다 힘들고 지치면 난 그만두겠다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면 전부 좌파들이 얼씨구나 하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좌익으로 기울게 된 중요한 계기다. 지금도 우파들은 나약하고 한가하고 철이 없다. 깊이 생각해보라. 우파들은 어떤 자세로 좌파와 싸웠는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에 나간 우파들은 폼 잡고 우아하게 그 자리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시간만 죽이고 끝냈다. 나라와 조직이야 죽든 살든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처신했다. 좌파와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워서 굴복시키고 항복을 받아내고 바꿨어야 한다. 좌파와 싸울 의지, 용기, 지력, 인내에서 완전히 졌다. 그러니 좌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이어서 이제 우파의 몫으로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피 흘리고 싸워서 바로잡을 용기와 결기, 자신감이 없으면 자리를 맡지 말아야 한다. 광화문에 있는 역사박물관장 자리를 문재인 시절에는 개방직으로 대학 교수가 맡았다. 그자는 철저한 좌파다. 그자는 지난 5년 동안 역사박물관의 모든 자료를 좌파적 시각, 북한의 시각으로 바꿨다. 그런 박물관에 견학 오는 아이들이 뭘 배우고 가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자리에 공무원을 보냈다. 그 공무원이 좌파적 시각에 젊은 학예사들과 치열하게 싸워 역사박물관 자료들을 자유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은 일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좌파들과 싸울 의지도 용기도 없고 싸우는 방법도 모른다. 그들이 과연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좌파들과 싸워 역사박물관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라. 전부 좌파들은 철판을 깐 얼굴로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이재명이 선두다. 권익위의 전현희를 보라.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버틴다. 윤미향을 보라.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조국, 짤짤이 남국이도 아직 버티고 있다. 방통위 한상혁도 결국 면직되었지만 버텼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연주도 버티고 있다. 선관위의 노태학은 말할 것 없다. 정말 철면피들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마지막으로 공직에 나가는 우파 인사들에게 거듭 경고한다. 이왕에 나가면 좌파와 맞짱 뜨고 끝장을 보고 좌파들을 굴복시키고 자리와 나라를 지켜라. 전쟁 중에 지휘관이 도망가면 어떻게 나라가 지켜지겠는가? 미 해병대 장군의 명예는 제일 먼저 싸움터에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간다이다. 도망가는 비겁자가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맞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은 치열한 체제 전쟁 중이다. 이렇게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지적이고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들에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봉급 받으려고 혹은 무슨 수당 받으려고 가서는 백전백패입니다. 특히 좌익과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들, 예를 든다면 만약 언론 분야를 이야기한다면 KBS 이사회라든지 MBC 방문진이라든지 혹은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라든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자리들의 제대로 된 결기를 가진 우파 인사들, 좌파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가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대체로 가서 무슨 봉급이나 받고 수당이나 챙기고 좋은 게 좋다고 좌파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야합하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제대로 이념도 없고 결기도 없는 오직 어떤 자리만 바라는 보신주의 성향의 인사들을 보내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자리에는 강규영 전 KBS 이사쯤 되는 강단과 결기를 갖춘 인사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령 KBS 이사회의 이사 혹은 MBC 방문진의 멤버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멤버 혹은 언론재단의 멤버 이런 자리들의 소위 비좌파 정권, 보수 우파 정권에서 갔던 인사들은 대부분 참으로 비겁한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수였던 좌익 민주당 세력에 오히려 판판이 깨지고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주장대로 결론이 나고 하는 일들이 많았죠. 강경전 KBS 이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KBS 이사를 할 때 또 KBS 이사를 하고 나온 뒤에 이른바 보수 우파 쪽 몫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행동하는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 좌익 세력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에 맞설 수 있는 인사들을 중요한 보직에 보내야 되고 또 각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지금 자유정의 시민연합이 강조한 대로 그 정도의 결기와 강단이 없으면 아예 스스로 맞지 않는 것이 결국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선관위 간부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14명을 현재 수사 대상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 의뢰나 고발된 것 중 중복된 사람들을 빼면 총 14명이 수사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게 4명이고 시민단체도 동일하게 채용 비리로 6명을 수사 의뢰했다면서 해당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 거부와 관련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은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참고인 소환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도 자녀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힌 시민단체는 오상종 단장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대한호국단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접수된 고발장 2건을 배당받아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선관위 내부의 특별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4명을 포함해서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총 6명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8명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자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부분적으로나마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약간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경찰청은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 사건 두 건을 현재 선관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에 배당함으로써 경찰의 선관위 수사 대상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경찰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를 살펴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나 참고인 소환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고발권을 배당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현재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소위 아빠 찬스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을 볼 당시 면접관의 절반가량이 아빠 동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간부 자녀 10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는 내부위원 24명, 외부위원 10명 등 총 34명의 면접위원이 면접에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지원자의 부친과 과거 함께 일했거나 다른 경로로 알고 지낸 직장 동료가 47%인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문제가 된 간부 자녀들이 채용 당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선관위 재직 사실 등을 기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전봉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가 간부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선관위 경력 채용에 합격해 문제가 제기된 직원들 다수가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부친 관련 내용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또 채용이 이루어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로부터 과거 표창을 받았던 경력을 밝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회 아들이 서울선관위 경력채용에 지원하면서 2020년 1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부터 재난기본소득 업무 관련 표창을 받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신분 노출과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을 뽑았다는 점은 모순이며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서울대가 드디어 조국 전 법무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13일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그러나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가 조국을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2019년 12월 31일 조국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무려 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조국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 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해야 하는데 최종적인 총장 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국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서 이번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총장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징계 규정 중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거나 직무 관련자에 제공한 경우 해당 교원은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될 수 있는데 수수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징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대 파면 결정에 대해 조국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은 서울대 총장의 최종적인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교원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의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자유정의 시민연합의 이 실원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의 좌익 세력은 조국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우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